얼음이 좀 많이 녹았어. 다음 과자랑 먹고 자야겠다. 갑자기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았어. 왜 이러지? 피곤하고 먹게. 뭐냐. 고생을 많이 했나 봐. 너무 힘들어. 졸라. 노란 게 흔들지 않아. 노란이 선택을 했고 학교는 그래도 파란색도 섞여서 안 사려다가 이젤 하나 사려다가 괜히 또 마음 났는데 그냥 두개다 4번밖에 안 사고 몇번 남아. 다이소에서 종이가방 200원짜리 큰 거 돼요. 처음 써봤어. 좋다. 수영도 있을 때 없고 종이랑 화장 파괴도 걸었어서 좋네요. 이제 회상 다시 해야지. 아, 피곤. 뭔가 노랑으로 한 거를 잘한 것 같아. 잘 어울린다, 토끼랑. 귀엽다, 잘 어울린다. 뭔가 같아. 아, 갑자기 뭘도 좀 많았어. 신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같아. 그런가 맛있어요. 근데 뭔가 소랑한 저녁이라 뭔가 슬픈 맛이니까 그래도 말도 아이고 한잔 시원해. 피곤할 땐 짱이네. 상어가 어제 사온 건데 어제는 좀 얼마 안 남았어. 아 이러지. 상도를 나중에 먹어야지. 유통은 유통기한이 어제 산 건데 오늘까지더라고요. 오늘 먹어 치워야 돼. 맛있겠죠? 피곤하다. 비유들 간 거 옮겨놨는데 금방 물댔어요. 얼음으로 넣으면 약간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얼음으로 넣으면 금방 물댔어. 초콜릿이고요. 슬레이 비오트 초콜릿 이걸 옮겨놨습니다. 깔끔하게 옮겨놨죠 완전? 제 간식이 고기인 좀 이래도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요거튼 최고야. 이거 먹고 쉬다가 잘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어제 길을 잠잤어. 너무 피곤했어. 10시 기억도 안 나. 8시 넘었었나? 아무튼 그래. 맛있겠죠? 남아있다. 사이다. 요플레 남았던 거에 그대로 사이다 가지고 회갈이랑 한데 맛은 미리스 맛 같아. 맛있어. 나름 먹을만 합니다. 요플레가 맛없었겠죠? 얼마 안 남고 이제 마지막 잔. 피곤해서 얼음 넣어놨으니까 노후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자야겠어.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회사에 간식 먹고 울려 먹고 맛있겠다. 맛있어. 집에서 가져왔어. 오늘 샀던 거. 근데 한 번에 가장 많이 사가지고 맛있어. 아이스 하나 더 왔어요 실장님. 간식
초우유 가득 맛있겠죠? 아 전 다 못 먹어. 김창기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조폭 투쟁으로 김창기 정부 퇴진시키자. 공부 잘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는데 핸드폰 배터리 높아서 안 보이네. 늦은 시간 10시 다 돼가는데 막 육개장 컵라면. 근데 물도 식어서 하나도 안 들고 좀 식은 방금 닭발한 거 상해서 맛이 없어 하나 먹고 뱉었어요. 바로 버렸어. 상했나봐. 맛이 이상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상한 건 모르겠는데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덜익은 상해는 모르겠는데 뭔가 슬프다. 오늘 힘든데 전자레인지로 돌리고 와야지. 너무 아니고 너무 식었어. 2번 돌리고 왔다 전자레인지. 근데 부풀어 터졌습니다. 진짜 30분밖에 안 나와서 쉬는 시간 먹는 시간 너무 피곤해. 어떡해. 너무 피곤한데? 큰일 났는데 진짜 개인실 너무 피곤해서 헛웃음 나고 어이가 없어. 아니 요즘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고양이 나 전화 끊어가고 듣지도 않아. 들어오지도 않고 막 다 됐어 이러고 중간에 다 끊고 관심이 없으셔. 그리고 무슨 연락 좀 받아준다는 사람 안 받고 몇시 연락주세요 사람 받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직업 그만두고 싶고 가끔 자살생각도 나고 수익도 너무 적고 미치겠어요. 이게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후회감이 들어. 근데 혹시 와서 시작한 건데 요새 너무 힘들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봐. 네,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라면 먹고 쉴 거예요. 배터리가 1만 더 있으면 되는데 배터리가. 잠시만. 3 배터리 이제 끝. 뭐 초콜라던 거 봐. 진짜 맛없겠죠. 다 풀어줬어요. 식어가지고 맛도 없어. 김치는 좀 넣었는데 그나마 김치장이 맛있겠죠? 그래도 좀 따뜻하다. 육개장이 먹자. 피곤해. 무슨 개방 같아. 뒤죽을 어떡해. 진짜 내가 먹으면 남들 되게 최악인데. 나는 있겠지 그래도.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도 배고프다. 이런 거 정신. 그리고 톨캔 황도 갖고 왔는데 맛있죠? 맛있었어. 생각보다 맛있어. 국물 되게 많았다. 좀 마시고 느끼해서 따라 버렸는데 탈주니까 또 요만큼 벌써 거의 다 먹었고 반 정도? 요만큼 배터리 채웠고 요만큼 먹었고 요만큼 남았어. 맛이 생각보다는 나도 그냥 통조림 캔으로 드시는 건 약간 나을 것 같아. 병이라 그런지 맛이 별로야 생각보다. 황도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니라 황도가 맛있을 거 생각하고 샀더니 망했어. 맛없어. 생각보다 진짜 맛없어. 별로다. 그래도 먹을만하다. 과일은 역시 맛있긴 해. 먹을만해. 역시 감정과 뭉친 거 과자 느낌 바삭바삭 맛있어. 무거워. 배고파 아직부터. 감정과 뭉친 것 과자 느낌 바삭바삭 맛있어. 무거워. 배고파 아직부터. 흥. 드디어 다 먹었어. 맨날 안 먹다 세 개만 남겨놨던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서 황금은 맛이 별론데 그래도 얼음이랑 같이 제 점심을 먹고 다 먹어 치울 건데 아마 칼로리가 높을 거라. 동물은 다 버려져요. 칼로리 있지 않을까? 아예 이제 설탕을 저런 이런 거 되게 단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 생과일만 나서 맛이 없나? 어쨌든 맛은 있다. 먹을만 하다. 근데 딱히 추천은 아닌데 비싸긴 하다. 피곤해. 조촐한 점심 이제는 집에 있는 거 먹어줄게. 점심 맛있다. 되게 뜨거운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오늘 좀 많이 먹네. 시원해. 아예 찐낙이 없어. 맛있겠다. 그래도 알겠지? 배부르 피부 좀 쉽다 먹어. 케이크 배부르랑 생크림 겁나 많아. 좀 좋은 걸로 사주지. 생일 회사 사람 생일이라는데 생일 주러 가면 파리 가는 길에 다 있다더라. 걔도 이쁘게 생겼다 생긴 거. 저 딸기 크림 다 의외로 맛있을지도.
과일이 없어서 아쉬웠어. 맛있다. 그래, 공짜인데 어디냐. 케이크가 생크림, 그쵸? 응? 딥, 맛있다. 그래도 나름 먹을만하다. 진짜 떨어뜨렸네. 이거는가? 이게 끝이 아니고 연어도 같이 보낼 거예요. 이거예요. 현재 연어 3만원이랑 들었어요. 대신 챙겨주느라 그래도 소스까지 뿌려서 보내줘요. 여기 통이 많이 없어서 개박 뭔가 개박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만큼만 그래도 양 꽤 많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남자한테 급하게 택배 보냈는데 가격이 5,700 5,400원씩이나 해. 겁나 비싸. 어이없다. 치유는 1,800원밖에 안 한, 4,000원 넘게 차이잖아. 근데 보낼 밖에 없었던 급해가지고. 택배를 29일부터 받는데요, 치유가. 그래서 GSM 다음날부터 되는 거 보고. 안 상하면 안 되겠다. 7일이죠. 내 것도 만들었다. 10분 남았어요, 쉬는 시간. 아이고, 힘들었다. 맛있겠죠? 제 건데, 양이. 3, 6, 7, 8, 9, 10, 11, 12, 13, 13개 피스. 뭐 만들 거라. 핸드믹서도 갖고 왔어. 이거 뭐라 하더라? 거품기, 거품기. 네. 맛있게 먹읍시다. 예. 지금 약간 새콤해서 순한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얼음 바구 갖고 왔어요. 이거 마시고 만들어 바로 가야 돼요. 순한은 서둘러 빨리 그냥 기름 뜬 거 봐. 그냥 기름이 아니라 탄탄이고 어쨌든 간단하게 먹읍시다. 좀 짠 느낌도 나요. 식초라 상큼한 맛도 있는데 신기하다, 그쵸? 이제 간단하게 먹을게요. 얼음 좀 징그럽게 생겼어. 술 남은 거, 그 다음에 얼음에다가 연어 감싼 거, 그 다음에 1분 간장. 아시겠죠? 일본 간장에다 연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마트 연어는 한번 먹어보려 했다가 실패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돈 아깝게 만 원 이상을. 근데 오늘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음에 가져왔어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연어는. 타르타르 소스인가? 여기 찍어 먹어도 볼게. 연어가 원래 냄새가 조금 이상해. 근데 맛은 있다. 저는 달콤하고 맛있는데, 저는 간장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입맛은 간장픽입니다. 짭짤하고 맛있어요. 얼음이랑 먹어야 맛있어요. 역시 간장이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다. 이게 만 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싼데.
양이 이렇게 적은데 맛있다 그래도 코스트코 가면 양 훨씬 많다는데 코스트코에서 먹어보고 싶어 맛있어요 아침부터 생각한다 아, 너무 맛있어 연어 최고 컵이 조금 더러워 보이죠? 뭐 묻어갖고 그래도 맛은 있어.